네, 2022년 7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아베 전 총리 장례식을 따로 국장으로 치르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베 국장과 지금 한 평의 묘소조차 구하지 못해서 그냥 집에 모셔놓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유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이제는 경제력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 올라왔고 우리는 절대로 일본해지고 싶지 않은데 일본은 아베를 법에도 없는 국장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평의 묘소도 못 내주는 그런 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암살당한 아베 총리는 지난 7월 12일 이미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도쿄에 있는 조조지 증강하달 때 증자 윗상자 증상사라고 난 절에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이분은 자녀가 없죠. 자식이 없기 때문에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가 혼자 상주 노릇을 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시다 총리는 일본 헌정사상 가장 오랜 8년 8개월 동안 총리를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탁월한 리더십과 실행력을 보인 그리고 일본의 위상을 높인 아베를 추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베가 암살됐는데 일본은 폭력에 굴하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일본을 이어받아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을 세계에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국장을 올 가을에 하겠다라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은 1945년 패전했죠. 그리고 이제 맥아더가 와서 거기서 이제 군정사령부를 만들어서 52년까지 군정을 하게 되죠. 이때 일본, 제국주의 일본의 모든 법률을 다 무효화시키는데 일본에도 과거 이제 국장에 대한 국장령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47년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법률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 세금을 국장이란 건 세금을 써서 하는 건데 근거도 없이 세금을 써서 국장을 지내면 행정소송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자민당 내에서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는 밀어붙였습니다. 일본이 52년 우리는 이제 48년 정부를 세웠는데 일본은 지금 현재 일본은 52년 정부에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일본이 아까 국장령이라는 게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요시다 시게루라고 하는 일본 총리입니다. 이 사람은 패전하는 다음에 52년 지금의 일본을 만들 때 첫 번째 총리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의 일본을 만들어냈죠. 지금의 일본을 만들어냈죠. 그 전 단계로 맥아더 사령부하고 상당히 그 일본으로서는 미국과 대등하게 싸우다가 한순간에 망했잖아요. 그 일본의 자존심이 많이 상한 상태인데 그러면서 이제 맥아더 사령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또 일본이 패망 이후에 경제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걸 돌파를 하고 뭐 여기에는 6.25 전쟁 때 일본이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기지 역할을 한 것도 큰 요소가 됐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일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1945년 또 패한 나라가 독일이죠. 그 독일이 미국과 연합국과 강화조약을 맺지 않고 정부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46년부터가 갑자기 냉전 때문에 빨라지죠. 그때 아덴아워가 나와서 소독정부를 만들면서 아주 독일도 경제가 엉망이고 또 미국에 대한 감정도 안 좋은데 그 독일을 친미국가로 바꾸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독일의 아덴아워에 비교될 수 있는 일본의 초대 총리가 요시다 시게루입니다.
아데나워 같은 경우는 독일인들이 상당히 존경해서 아데나워 재단을 만들었죠. 저도 그쪽 재단 분들하고 제가 아는 분들, 학자분들하고 무슨 뭐 세미나도 하고 간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해방,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우리 독립 복잡한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을 제가 보기에는 아데나워나 요시다 시게르보다 훨씬 위대하고 탁월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공산주의 좌파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승만은 탁월한 정치인이었고 최고의 국제정치학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은 요시다 시게루를 그가 돌아갔을 때 처음으로 국장을 치른 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장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사또 에이사쿠라고 하는 일본 총리인데, 이분은 아마 요시다 시게루 후임 총리, 후임이었을 겁니다. 조금 자신이 없는데 같은 노선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공적이 뭔가 하면, 2차 대전 때 미군은 자기네 힘으로 계속 일본이 차지한 섬을 먹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점령한 섬은 물론 유황도도 먹고 계속 오다 오키나와를 차지해요. 일본은, 미국은 스스로 오키나와를 점령했기 때문에 일본을 52년 독립시켜준 다음에도 계속 오키나와를 미국령으로 영유를 했습니다. 일본은 그걸 돌려달라고, 이제 우리는 친미국가로 가니까 돌려달라고 하는데 미국이 안 들어주죠. 근데 이걸 68년대에 돌려받습니다. 그때 큰 역할을 한게 사또 에이사쿠 총리입니다. 그때 사또 총리는 지금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사용하지도 않겠다는 3불 선언이라 그러나 비핵화 3원칙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때 이 양반이 이걸 확실하게 하죠. 일본은 절대 핵을 맞았기 때문에, 핵으로 항복했기 때문에 비핵화 3원칙을 발표합니다. 이 비핵화 3원칙을 잘못 모방해서 북한과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했던 사람이 노태우 정부죠. 그래서 우리만 비핵화되고 북한은 핵화되는 이런 사태를 맞았는데,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일본의 비핵 3원칙을 참고로 한 겁니다. 이 사또 에이사쿠는 이제 확실하게 우리는 핵을 안 갖겠다고 하는 바람에 미국의 지지를 받아서 오키나와를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러한 공로들을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는데 훨씬 전에 받았죠.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일본은 국장령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장이라고 하는 그런 장례식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낙하소네 야스히로, 낙하소네 일본 총리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일본 총리가 됐을 때는 한국에서는 전두환 대통령, 미국에서는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서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정권이 한미일 공조가 됐었죠. 낙하소네 야스히로가 상당히 이제, 이 사람은 2차 대전 때 일본군 해군 소위인가 중위인가에서 전쟁 끝나서 그런 이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상당히 일본을 살리는데 큰 기여를 했죠. 이분이 돌아갔을 때 일본은, 그때는 점점 일본도 이제 많이 법치 국가가 돼가고 있으니까, 국장도 안 되고 국민장도 아니니까, 안 되니까 일본 정부하고 자민당이 합동장을 치릅니다. 비용은 자민당이 반을 대고 일본 정부가 반을 대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일본은 패전 이후, 지금 일본에서는 지금 몇 명의 총리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세 사람을 특이한 장례식으로 치러졌는데, 이번에 기시다 총리는 암살당한 아베 전 총리를 요시다 시게루와 같이 국장으로 치르겠다, 가을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야당 반응은 어떠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아베의 명복을 빌며 조용히 지켜보겠다, 이렇게 했고, 일본에는 공산당이 있어요. 힘을 못써 그렇지. 차라리 우리 주사파 민주당에 있는 그 친구들도 공산당 만들어서 있으면 오히려 내가 솔직하다고 보겠어요. 일본 공산당은 어떤 내용으로 국장이 구체화될지 전체상을 보고 싶다라고 발표했고, 일본 유신회라고 하는 작은 정당 조직이 있는데, 그 대표는 반대하지 않지만 약간은 염려가 된다. 대대적인 장례식 경비가 드는 만큼 찬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약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아베가 암살되고 난 다음에 치른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했죠. 그래서 일본은 아마 국장을 할 겁니다. 지금 아베가 피살될 때그 사진을 보게 되면
탁 맞는 순간에 여기 아 하고 하는 게 느낌이 오죠. 아파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 양반이 죽고 나서 오히려 그 36개 중에서 공성계라는 게 있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패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역전하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작전 중에 하나가 미인계 공성계 성을 완전히 비워놓고 너 차지해봐라고 던져주는 거죠. 그때 이제 삼국지 소설 연의에 따르면 제갈공명이 사마중달하고 싸울 때 공성계를 한번 써봤었죠. 사마중달이 쳐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때는 이제 제갈공명이 죽었을 때인데 죽은 공명이 산 사마중달을 이겼다라고 했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죽은 아베가 살아있는 아베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것도 그렇고요. 아베가 계속 일본 헌법을 개정해서 개헌을 주장했는데 그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아베가 살았을 때는 뭔 저항 세력이 있었는데 그가 죽어버리니까 오히려 쉬워졌습니다. 7월 12일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서두르겠다. 이 기시다는 아베 내각에서 아베 2차 내각에서 외무상을 한 적은 있지만 딱히 아베의 추종자라고는 할 수 없는데 아베 노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바라는 개헌이 오히려 빨라질 것 같아요. 이 기시다는 앞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데는 뭐 정치적 방정식도 계산해 봤겠죠. 지금 이제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이김으로 해서 앞으로 일본은 3년 동안 전국적인 선거가 없습니다. 다수당을 확보했으니까 기시다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죽은 아베가 암살당했다. 그럼 아베는 민주주의를 하다가 희생됐으니까 나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폭력은 안 된다.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아베가 죽었으니까 아베를 딱 어떤 정형화 놓으면은 자기 정책을 펴기 좋아서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정치공학은 그런 거니까. 그래서 개헌 얘기까지 툭툭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몇 년 전만 해도 잃어버린 20년, 20년 불황이라는데 지금은 잃어버린 30년. 일본이 굉장히 장기 불황 빠져갖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국민소득이 거의 붙었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 국방비하고 우리 국방비가 거의 차이 없어요. 한 600억 달러?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절대 일본에 꿀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일본 가서 일본 와 할 거 없습니다. 일본 가서 동경이나 오사카나 가서 보면 전철 타보면 우리 서울 부산 지하철보다 더 후지입니다. 오래전에 만들어갖고 시스템도 그렇고 이번에 일본이 코로나 대응하는 것도 보게 되면 우리는 뭐 전화가 오고 뭐 일사불란하게 IT 강국답게 움직였는데 일본은 아직도 손으로 하는 아주 후진 시스템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본하고 맞붙었는데 이제 일본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하게 봅시다. 자, 아베에 대해서 아베가 죽었을 때 우리 사회에서는 저는 아베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조문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뭐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랬는데 다른 나라는 어땠을까? 대만은 청일전쟁 이후 아주 오랫동안 일본의 식민지에 병합돼 있었죠. 그래서 일본이 제국대학을 만들 때 일본 본토에 6개를 만드나? 그리고 7번째가 지금 서울대학 정신인 경성제국대학을 만들고 그 다음 8번째가 대만 제국대학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대만은 일본에 우리보다 더 오래 청일전쟁 이후부터 식민지였으니까 우리는 1910년부터 합방이 됐지만 대만 총통부는 아베가 숨졌을 때 하루 동안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무부 장관은 일본을 찾아와서 직접 아베의 부인을 위로했고요. 유엔 안전보장 이상에는 아베의 사망을 추념하는 묵념을 했습니다. 아베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전 세계는 아베의 죽음을 오히려 아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 윤 대통령처럼 미국 내에 있는 일본 대사관 빈소를 찾아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도 주한 일본 대사관 찾아가서 조문을 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베를 우경화의 주범, 개헌을 해서 군국주의를 부활하려고 한다. 뭐 극우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거 진짜 맞습니까? 자, 지금 가는 노선이 이거 아니다라고 그래서 이 반대편에 이쪽으로 무조건 가는 게 그렇게 단순한 세상을 볼 수 있나요? 아베는 자기 아버지는 아베 신따르죠. 이분은 두 번 외무상을 했고 외할아버지는 기시 노부스케인데 외할아버지는 총리를 지낸 적이 있죠. 명문가 출신은 맞습니다. 근데 기시 노부스케는
할아버지가 상당히 독특한, 외할아버지죠.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 일본의 마지막 내각, 도조 히데키가 이끌었던 일본 내각에서 상공 대신 상공부 장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전쟁이 끝나면서 당연히 전범으로 체포가 되죠. 일본 정부의 장관이었으니까, 대신이었으니까. 그때 도조 히데키 총리는 당연히 교수형에 처합니다. 근데 일본을 점령한 메가도 사령부는 기시 노부스케를 잡았다가 불기소 처분으로 체포했다가 바로 다음날 풀어줍니다. 나중에 그 이유가 밝혀졌어요. 97년에요. 미국의 CIA가 있습니다. CIA는 2차 대전 때는 없었고요. 그때 미국 국무부, 해군부, 육군부, 이게 각각 전쟁을 다 하다 보니까 복잡하니까 이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무슨 기구를 만들었고, 거기서 OSS라 그래갖고, 이 전략 정보를 하는 그런 걸 만들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니까 이게 이 3개 부처 합동 조직이 Y가 되면서 OSS가 없어지는데, 아, 그때 국가정보가 중요하다. 군사정보. 적군이 뭐 하는지 아는 군사정보는 해군부, 육군부가 하는데, 그거 말고, 적국의 종합적인 국민의 의지, 저쪽의 정치적 성향,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국가정보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OSS 조직을 토대로 CIA를 만듭니다. 이 CIA 기밀이 나왔는데 보니까, 바로 기시가 OSS에 포섭돼서 미국 측에 정보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범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아베의 외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전후 일본에서 총리를 지내는데, 아까 요시다 시게로 그 다음 총리를 했을 겁니다. 제 기억이 좀 자신이 없는데. 그거, 외할아버지가 그거 그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친미 인사란 얘기입니다. 제국주의 일본에서도 미국 정보기관하고 내통해서 정보를 제공했던 그런 사람이죠. 기시노프스케는, 그 아까 요시다 시게로에 따라서 그 다음 총리가 됐는데, 전후 일본에서. 그때 일본에서는 미국하고 52년 독립을 해서 정부를 세웁니다. 그때 이미 메가도 헌법에 의해서 일본은 군대도 못 갖고 전쟁도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안보는 미국이 책임지고 일본은 보조한다는 미일 안보 조약을 맺어서 사실상 식민지로 들어가죠. 52년대에는 일본에서는 감히 반대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60년대 이 기시 노부스케가 총리할 때는 이걸 한번 개정을 하는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일본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굉장히 그 개정하지 말라고 반대 투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이때 일본에서 혜성처럼 나타나지 않았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레슬러가 역도산입니다. 역도산은 함경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서 이제 처음에 스모로 선수를 하다가 레슬링으로 옮겨가지고. 그때 미국 사람만 보면 일본이 절절맬대요. 일본 여자들은 미국 사람들한테 접대해서 뭐 몸도 팔고 그렇게 먹고 살고, 남자들은 그 밑에 시종하면서 먹고 살고 아주 굴정적으로 살 때인데, 그 덩치 큰 미국의 프로레슬러랑 붙어갖고 역도산이 다 이기는 겁니다. 아, 역도산이 굉장히 인기 좋을 때, 당연히 안보투쟁, 미국하고 식민지 미국한테 굴하지 말라는 투쟁이 있었는데, 그걸 뚫고 미일 안보조약을 맺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베가 가장 닮았다고 하는 기시 노부스케는 친미주의자라는 얘기죠. 일본의 극우라고 하는 거는 미일 안보조약 맺지 말라는 세력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기시 노부스케를 극우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진보적인 사람이지. 일본의 극우는 반미여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미국하고 전쟁을 치러서 원폭을 맞아 죽었고, 미국이 그 소위탄, 네이팜탄, 그 전신 소위탄 떨어뜨려서 동경이 불바다가 돼서 원폭 때보다 더 많이 죽고, 그 원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꺾고 미국하고 미일 조약을 맺게 했으니까. 오히려 일본에서 구군은 미시마 유키오입니다. 그 소설가였던가요? 그 친구가 일본의 평화헌법, 기존 헌법 반대하고 자위대를 제대로 군으로 만들어라 하고 하면서 인질극하다가 무대에 올라서 그대로 탁 그거 세뿍고 해버렸죠. 아, 일본서 충격. 1970년. 우리는 이걸 두고 저게 일본의 본질이다 그러는데, 계속 미시마 유키오 이유는 소수파입니다. 미시마 유키오와 같은 정치적 노선을 걸었던 이는
도쿄도 지사를 했던 이시하라 신타로죠. 이시하라 신타로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좌판을 썼던가? 어쨌든 이시하라 신타로죠. 이분도 소설가 출신이지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시노부스케, 요시다 시게로 이런 사람들이 아주 일본 중심적인 사고를 다 틀어서 세계화에 맞추고 미국으로 맞춰놓은 거죠. 근데 그 외손자가, 그 어머니가 이제 자기 남편은 외상, 외무상까지 지냈고, 아베의 아버지.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인 아베를 정치로 하게 해서 수상을 만들, 두원 수상을 했는데, 지금 어머니가 아들 죽었다는 소리 때문에 돌았다 그러죠. 지금 90 노인네가. 아베가 지금 하겠다는 거는 일본을 개헌해, 일본에서 헌법을 바꿔서 하자는 움직임이 일본 고유의 우익인 반미로 가자는 게 아니라 친미로 가기 위해서 개헌을 하자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가 지금 쿼드란 게 만들어져 있죠.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반중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이 쿼드를 만들기 전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전략,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가 나오는데 이거를 처음 만든 사람이 아베입니다. 이거는 제가 논문으로 쓴 바가 있습니다. 아베가 처음에 인도에 가서 인도 총리랑 무슨 얘기를 하고 했던 것들이 발전해갖고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가 나오고 그거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받으면서 미일 공동 전략이 되고 거기에서 쿼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반미노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 진짜 그런 자기중심 세계라면 대한민국이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하는 걸 반대해야 되죠. 천만의 말씀. 아베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조갑제 기자와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한반도가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되는 걸 찬성한다. 지지한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우리 편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좌파 언론들이 아니 아베가 개헌한다는 걸 갖고 일본이 전쟁하는 나라로 이렇게 간다고 과장하는 바람에 잘못 우겨서 또 쉽게 따라가 버렸죠. 우리는 일본이 두려우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시스템이 좋아. 그런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극우죠. 문재인 정권이 극우죠. 민족주의로 가려고 그러니까 외세를 배격하고 핏줄, 결의 뭐 이렇게 해서 북한하고 어떻게 해보자, 미국 나가라, 전시자치권 돌려달라. 이런 게, 이게 진짜 극우죠. 문재인이 극우죠. 좌파라, 좌파 극우죠. 좌파 극우란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김일성 그 집안이 좌파입니까? 수구지. 그거 비슷한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노정태 씨가 신동아에 쓴 기사를 좀 참고한 겁니다. 한번 노정태, 신동아 쳐서 읽어보십시오. 83년생 고대법대 나오고 서강대에서 철학 한 사람인데 객관적 시각 갖고 있어요. 상당히 젊은 친구인데 이런 글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전두환 노태우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다 뭐 어떻게 해서 광주에 무슨 책임이 있다고 그래갖고 국립묘지에 못 가게 했습니다.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문재인 정권은 또 국가장으로 하게 해줬어요. 지금 국민장, 국장 다 통합해서 국가장으로 해놨는데 국가장으로 했으면 국립묘지에 가거나 정부가 묘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했죠. 아, 참 못된 정권입니다. 뭐 인간적으로 치사한 정권입니다. 그래서 파주에 있는 어느 절에 한동안 그 화장한 유해를 모셔놨다가 2021년 12월 9일 파주 동화경목병원에 두 평짜리인가 묘소를 얻어갖고 했습니다. 그래도 국가장이기 때문에 전해철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장 책임자니까 참석해서 아주 초라하게 했습니다. 두 가지죠. 이유는 12.12 군사반란 했다는 거하고 5.18 광주 때 어쩌고 했다. 그겁니다. 자, 노태우 대통령이 대한민국 발전에 끼친 공로가 많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편하게 타고 다니시는 KTX, 인천공항, 새만금 사업, 상상도 못하는 거대한 국책 사업을 다 어느 때 누가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실패하긴 했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 통해 갖고 북한하고 통일 한번 해보려고 왕창 힘있게 덤볐던 게 누굽니까? 지금 문재인처럼 깔짝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5년 단임에 지금 헌법도 만들어줬잖아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양반이 좀 약해서 그렇지. 12.12가 군사 반란이라고 뭐 그렇게 봐서 그렇게 나온 건데, 그게 5.18 특별법 때문에 다 이렇게 김영삼이가 자기 코너에 몰리고 하니까 거꾸로 치고 나온 거잖아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서 그렇고, 그 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노태우 씨가 만들어준 돈 가지고 당선된 게 김영삼인데 큰 배신을 때린 거죠. 그래서 국립묘지도 못 가게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점점 더 좌파적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무덤 한 평도 안 주려고 하다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뀌어서 그렇지,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경기도 내 거의 전부 다가 민주당 시장들, 군수들이니까 어디에도 무덤 하나 쓸 땅을 안 줬죠. 간신히 준 게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그 유해 모시는 동학경모공원. 이것도, 이건 사실 노무현,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든 겁니다. 거기에다 이렇게 겨우 한 자리 줘서 그 추운 겨울날 거기 안장을 했습니다. 더 참 비참한 거는 얼마 안 있다가 전두환 대통령도 돌아가셨죠. 지금 그분은, 그분 유해는 연희동 그 자택에 있습니다. 똑같아요. 12.12 군사반란하고.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뭐 문재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과 비교할 수도 없고, 노태우도 못 다룰 정도로, 거의 박정희랑 비교할 정도, 비교해야 될 정도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뭐가 크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죠.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물가가 오르고, 미국은 계속 금리 올리니까 따라 올라가니까 뭐 경제 어렵고 인프레가 올라가는데, 박정희 사후 우리 인프레가 20%인가 30%까지 했었습니다. 그걸 누가 잡았습니까? 전두환 씨가 잡았죠. 안보는 얼마나 위태로웠습니까? 그거 잡았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잘 살고 무역이 요즘은 적자인데 계속 흑자를 해서 뭐 몇백억 달러 흑자를 늘렸는데 그 시작이 누가 한 겁니까? 전두환 정부가 했죠. 그리고 이 양반의 배심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83년에 아웅산에 갔다가 테러를 당해서 많은 요인들이 희생이 당합니다. 북한하고 이를 악물고 죽이고 싶을 때인데, 84년에 북한이 우리가 수혜를 당하니까 쌀 주겠다니까 주라고 덥성 받아갖고 북한을 당황하게 만드는 역공작까지 합니다. 아,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자기 퇴임할 무렵에 직선제로 하자니까 직선제를 받아주는 6.25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하기는 노태우가 하긴 했지만 그걸 다 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노태우 씨가 당선되게 하는 그런 배심을 보입니다. 아주 정치적 배심도 있고 승부욕도 대단합니다. 김현희 사건에선 조작이다 그러는데 조작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김현희 씨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쫓겼습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레인도 아니라고 하고. 그럼 전두환한테 12.12는 그렇다 차치하고, 12.12건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정승화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져서 그냥 그대로 간 거고, 그게 군사 반란인지 좀 애매하죠. 그 다음에 5.18 광주, 이건 누가 지휘했습니까? 지금 돌아가신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 누군가 이성 장군이 조선일보 최고 식거자의 인터뷰에서 5.18은 내가 계엄사령관으로 내가 전군을 지휘한 내 책임이고, 12.12 때는 전두환 씨가 보안사령관으로 정승화 체포한 거, 이건 전두환 책임,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휘했고, 전두환 씨는 당시 기무사령관으로 지켜는 보고 정보는 보고 그 당시 군부와 같은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지휘권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안사령관이 전군을 지휘합니까? 그걸 덮어씌운 게 누굽니까? 이게 김영삼이지. 5.18 특별법으로. 하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겪고 나서 아무도 대한민국이 이끌겠다 못하고 할 때 전두환이 내가 하겠다고 하서 이끌어버리니까 광주의 모든 책임을 전두환을 덮어씌운 거지. 그리고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무덤도 한 평 못 얻게 만들어 놓고 재산은 다 털고 이제 박수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고 나면 참 허망할 겁니다. 근데 전두환 씨가 대한민국에 끼친 최대의 공로는 단임입니다. 그가 단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도 이연임 못하고 윤석열도 못하고 김대중, YS 누구도 못합니다. 그토록 바라는 민주화를 전두환 씨가 해냈는데 하나도 인정을 안 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아니, 많이 인정하죠. 근데 뭐에 눌렸는지 찍소리도 못합니다. 자, 저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듣고 말고 뭐 저 혼자 떠들고 마는 건데, 일본에는 기시다 같은 사람들이 아베를 국장 해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얘기해야 뭐가 만들어지는데, 아, 권성동이 뭐하고 장제원이 뭐해, 이준석이 뭐 돌아다니면서 뭐 화풀이나 하고 앉아있어. 전두환 대통령 묘소 하나 주자, 그 얘기 못해요? 요만한 소인배들 같이. 민주당이야 아예 논외로 해버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거는 생각 못해요? 아베를 저렇게 딱, 자, 일본이란 나라에서 아베도 잘못한 게 있고 잘한 게 있겠죠. 공과 있고 과가 있고. 낙하손에도 그렇고. 요시다 시게로도 그렇고. 공과 과를 따져서 공이 많으면 영웅화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한 개 잘못만 있으면 그 잘못도 좀 이상한 거잖아요. 사화처럼 덮어 씌운 거잖아요. 그럼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까? 그게 우리가 일본하고 대등한 수준이 된 나라 수준의 국가에서 할 그런 작태인가요? 저는 아베 국장 결정을 보면서 아직도 무주고원으로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보면, 야, 씨, 국민소득은 똑같아도 정치 수준은 한참 멀었구나.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